6월 4일 화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한비코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정부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ISMS 인증을 의무로 획득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주요 거래소들이 ISMS 인증을 받아왔고 한비코는 국내 거래소 중 6번째로 ISMS 인증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정보, 산업기밀, 개인정보 등 주요 정보자산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국가에서 공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인벡스와 고려대 블록체인학회 쿠블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3일부터 공동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는 인벡스 공식 블로그를 통해 500명, 고대와 대학 커뮤니티 등을 통해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됩니다. 블록체인 기술 솔루션 기업 해치랩스가 신한금융그룹이 지원하는 신한퓨처스랩 5기 육성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한퓨처스랩은 신한은행, 카드, 금융투자, 생명 등 주요 그룹사가 참여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육성 및 투자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해치랩스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에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치랩스는 첫 협업으로 신한은행과 블록체인 자격 검증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게 됩니다. 월마트가 의약품 공급 과정을 추적하는 블록체인 컨소시엄 메디레저에 합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메디레저 대변인은 코인데스크에 월마트의 동참 사실은 확인했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월마트의 메디레저 합류는 세계 최대 소매 유통업체 월마트가 블록체인 기술에 더 깊숙이 관여하게 됐음을 가리킨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